그다음. 예. 예, 오늘은 출석 증인에 대해서 집중하기로 했었는데 우리 박범계 간사가 이렇게 물타기다 이런 얘기로 호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증교사 허위 주장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어제 바로 제대로 나왔습니다. 박은영 과장이 고영태가 위증을 해서 위증교사를 만들어냈다. 이완영한테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사주 받은 적도 없다. 이 내용을 통화한 기록까지도 밝히겠다라고 어제 언론에 나왔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완영 간사를 야당은 자격이 없다는 등 호도를 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위원회는 이 증인에 대한 신문보다도 우리 위원회의 신뢰 회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본 의원은 조용히 하세요. 발언하는데. 본 의원은 위증교사 허위 주장은 기획된 정치 공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보 이하면 박영선 의원은 12월 초 8일 12일 무려 12일 날은 5시간가량 위증 의혹을 받고 있는 고영태 노성일과 은밀한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이날 제보자에 의하면 쪽지 수십 장의 A4 용지 녹취록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박영태, 고영태, 박영선, 노성일 3자 간의 사정 공모 의혹 이 위증 교사와 함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아까 내용을 얘기했잖아요. 박범계가 이완영 조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이완영 의원 위원장님 좀 조용하시겠어요. 자, 지금은 각 교섭 단체 간사위원들을 바른 길 줬으니까 동료인님들은 정숙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계속 이어가세요. 예. 한 3분만 해도 될 것 같은데 5분씩. 이런 똑같은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야당은 거짓 증인을 일삼는 증인들의 의혹 제기에 숨어서 동료 의원을 범죄 행위라고 운운하면서 이중적 작태. 왜 엉터리 해명만 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님 좀 조용히 좀 위원장님 조용히 시켜주세요. 좀 자제해 주세요. 강 건너 식당에서 은밀하게 만나는 김한중 거는 의원, 예. 로맨스고 국회의원이 당당하게 의정활동한 거는 불륜입니까? 왜 야당이 여당 의원에 대한 자격까지 논하는 것은 결례 아닙니까? 오늘은 저는 우리 의원들께서 출석 증인에 대해서 집중하시면서 반드시 우리 위원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 우리 오늘 출석한 참고인들과 함께 반드시 위증교사 허위 주장에 대해서 반드시 밝혀서 우리 국민들 앞에 그리고 이외에 어떤 정치적 공작 있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 다음은 정의당의 윤.